저는 이 차이가 되게 경이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건가요? 애플 M1 맥북 좋다고 하는데 에어하고 프로 둘 중에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번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블로터 테크스타 시작합니다. 오늘도 제인테크 리뷰 기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인데 기사장님은 이 두 제품 다 써보셨으니까 어떤 네. 제품을 사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라면 그냥 맥북 에어를 살 것 같습니다. 그냥 단정적으로 그렇게 딱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예,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 프로 자체가 GPU 코어 수도 하나 더 많고 그리고 펜도 달려있고 배터리 축소량도 길고 여러 가지 장점이 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 정도 가격, 이 정도 제품 성능 차이면은 40만 원 정도 더 드리고 더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일단 40만 원이 이게 워낙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40만 원이 큰 돈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40만 원이면은 어지간한 저가형 노트북을 살 수 있을 정도 돈이기도 하고요. 이 성능 차이 가지고 노트북의 용도 자체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조금 좋아진다지 에어에서 못하던 걸 갑자기 프로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40만 원을 더 드리면 성능이 개선되는 건 맞지만 네. 용도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전 그 부분이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한번 그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까 GPU 코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7코어 GPU하고 8코어 GPU 모델하고 대략적으로 얼마 차이 나는지 뭐 아시는 게 있을까요? 두 제품의 GPU 성능 차이는 그 코어 하나 정도의 차이? 그렇죠. 이론상은 그렇게 돼야 되긴 하는데 뭐 항상 노트북이나 컴퓨터 이런 IT 기기가 그 이론을 따라가는 건 아니긴 해가지고 그래서 세부적인 테스트 결과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프로로 좀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왼쪽이 프로 모델, 오른쪽이 이제 에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둘 다 동일하게 시네벤치 R23을 틀어놓은 상태고 여기 CPU 렌더링 그 성능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픽 얼마나 빨리 이제 처리해낼 수 있느냐. 그래픽 처리하고 하니까 이게 약간 GPU 성능 같아 보일 수 있긴 한데 네. 뭐 결국은 근본적으로 CPU의 연산력을 테스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긴 하세요. 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뭐 특정 그래픽이 렌더링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걸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속도가 거의 비슷해 보이시죠? 솔직히 거의 큰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 이 다 나온 걸 확인하니까 이 시네벤치 기준으로 이 싱글코어 점수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멀티코어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몇 가지 정도 차이가 난 거죠, 이게? 멀티코어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한 8%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 정도? 그러니까 에어와 프로의 차이인가요? 아니면은 이게 에어 8코어 GPU짜리고 프로 8코어 GPU짜리니까 완전 스펙은 똑같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점수가 차이가 난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쿨링팬이 있는 게 조금 더 이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초에 쿨링팬이 있기 때문에 애플에서도 요 녀석한테 전력값을 좀 더 높게 설정해 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서 얘가 더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더 빠르게 돌렸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5회차 테스트 하셨을 때도 본인이 직접 하셨으니까 네.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5회차가 테스트 결과가 테스트가 길어질수록 열이 누적되잖아요. 네네. 열이 누적되면 성능이 떨어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면은 40만 원 더 들여가지고 이걸 살 필요 없이 에어를 사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실제로 결과값을 보면은 이게 뭐 이 벤치마크 테스트가 얼마나 뭐 유의미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숫자로 봤을 때 이게 좀 차이가 보여. 이거 그렇죠. 그러면은 프로 사지 말아야 된다고 해야 됩니까? 성능 차이가 그렇게 제가 보기엔 크게 나지 않는다는 생각은 해요. 일단 시네벤치는 원래 기본적으로 CPU 기반 테스트이긴 한데 맥북에서는 되게 특이하게 GPU 성능이 시네벤치 결과에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인텔 노트북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시네벤치가 그래픽카드가 뭐가 달렸냐 상관없이 그냥 CPU 따라서 점수가 나오는 패턴을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시네벤치가 대표적인 네. CPU 벤치마크 테스트고 GPU의 영향을 최대한 덜 받는 그런 테스트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맥북에선 그게 관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 간단히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M1 칩이 ARM 프로세서잖아요. 그러니까 SoC, 칩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그런 SoC. 구조. 예.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 채널 자체가 CPU하고 GPU하고 완벽하게 공유가 되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뭐 뉴럴 엔진이라든지 이런 인공지능 코어라든지 이미지 프로세싱 유닛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GPU가 CPU 연산 작업을 조금 더 도와주기 좋은 구조라는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일반적인 인텔 CPU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패턴들이 이 M1 맥북에서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점수만 가지고 CPU 성능을 해석하기 조금 어렵다라는 의견이긴 합니다. 근데 이 맥북을 쓰시는 분들 중에 디자이너 분들도 많고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 인코딩 작업할 때 이 정도 차이면은 좀 속도 차이가 어느 정도 그래도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4K 영상 아무런 편집이 안 들어간 걸로
이제 7분에서 8분짜리 되는 부티지를 FHD로 다운 스케일링 해가지고 인코딩 하는 거였거든요. 아, 뭔가 복습한데 무슨 말인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그냥 4K 영상을 인코딩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보게 되면 4초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8코어 맥북 에어하고 8코어 프로도 아니고 네. 7코어 에어하고 8코어 프로하고 비교했는데 그 정도 차이가 났다고요? 8코어 GPU짜리 맥북 에어하고 맥북 프로하고는 똑같은 시간이 나왔습니다. 아예 똑같이 나왔다고요? 네. 아니 4초 차이가, 그러니까 이게 40만원 차이인데 4초 차이라는 게 네. 이게 빌 게이츠도 이게 네. 초당 그분이 버는 돈이 $150라고 하거든요. 네. 그분이 초당 $150 버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 4초를 아끼기 위해서 40만원을 그럼 두 제품에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크게 보자면 디스플레이하고 스피커하고 터치바 유무, 배터리 이 네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네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럼 당연히 프로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최대 밝기 말고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상도도 똑같고 그리고 색 재현력이 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DCI P3 기준으로는 2%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네. 그래서 사실상 그건 사람이 느끼기 어려운 정도의 영역이긴 하고요. 네. 최대 밝기는 이 맥북 에어가 350니트, 맥북 프로가 450니트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램이 300니트급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350니트면 이미 그램보다도 밝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전 개인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만약에 야외에 나가서 직사광선 아래에서 노트북까지 써야 된다면 뭐 그러면 좀 더 밝은 게 필요할 수 있으니까 맥북 프로의 밝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두 제품 스피커 차이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맥북 에어만 하더라도 어떤 윈도우 노트북이 와도 스피커는 맥북 에어가 더 좋거든요. 그 정도로 이미 맥북의 그 스피커 자체는 모두가 인정할 정도로 되게 좋은 녀석이 달려있기는 해요. 근데 맥북 프로는 거기서 좀 더 표현력 밸런스가 더 잘 잡혀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중저음 같은 것도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잘 잡아준다 이런 특징이 있긴 합니다. 프로 같은 경우는 터치바가 있는데 이 터치바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되게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루 기자님은 터치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워낙에 의견이 많이 갈려서. 예뻐요. 이쁘긴 한데 맥북 에어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 펑션 키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네네. 물리 버튼으로 돼 있으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이 터치바 화면이 바뀌긴 하거든요. 나름 애플이 사용자 사용 편의성을 위해서 좀 직관적인 버튼들로 배치를 해주긴 했는데 내가 원하는 버튼 여기 없을 경우 또 뒤로 나가고 원하는 거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긴 한데 이건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편이기도 하고 애플에서도 이 터치바가 좀 평이 약간 엇갈린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맥북 프로 모델부터는 여기 없어진다는 소문이 있기는 하거든요. 자 그리고 배터리하고 이 지속시간 측면에서도 분명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은 프로가 좀 더 길었죠? 맥북 에어는 49.9W시고 맥북 프로는 58.2W시네요. 네네. 그래서 용량 차이가 조금 나는데 이미 맥북 에어 같은 경우도 제가 블로그 편집할 때 실사용할 때 한 12시간 정도를 버텼어요. 12시간 정도? 네. 일반적인 윈도우 노트북은 배터리 오래가는 녀석들도 8-9시간 정도 버텼거든요. 제가 그램 16을 실사용했을 때 10시간 넘게는 못 버텼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배터리 시간이 이미 에어 모델로도 대단하다고 볼 수 있고 아 그럼 좋아요. 그러면은 에어가 좋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겠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디테일한 차이들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프로를 고르실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고사양 작업에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어와 프로 중에 뭘 사겠냐 하면은 당연히 40만 원 주고서 프로를 살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벤치마크 점수로는 차이가 나지만 실사용 성능에서는 거의 차이가 안 난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만약에 프로를 꼭 구매하셔야 된다면 나는 그냥 기왕 사는 거 더 좋은 걸 사고 싶어 이런 가심비를 노리고 있다면 프로 모델을 사는 거 말리지 않겠는데 프로니까 성능이 무조건 더 좋게 나올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다면 뭐 약간 후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정말 고성능 M1 맥북이 필요하시다면 완전 확정된 건 아닌데 5월 정도쯤에 M1X 맥북 시리즈가 새로 나오거든요. 15에서 16인치 모델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녀석들은 이제 정말로 프로페셔널 작업을 위해서 나온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워크스테이션급의 맥북이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M1X 모델을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맥북 에어와 프로를 열심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 애플에서 새롭게 출시한 M1 기반 프로세서의 맥북 자체가 전력을 덜 먹으면서도 성능이 좋고 발열 관리가 잘 되는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둘 중에 뭘 사야 될지 고민할 때 저희의 이야기가 조금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개 사장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